아닐까? 거꾸로 마지막 장면부터 찍는 그런 네. 브릿지 아트에서 제가 마지막에 공연장에 다시 돌아왔는데 약간 격앙되는 부분이긴 그러니까 빌드되는 부분이긴 해서 약간의 액팅이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냥 난 너무 정적으로 아 마지막에 그냥 관객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돌아다니는 거 이미지가 중간중간 나왔어. 가상의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여기까지는 카메라가 들어오는 거고 그때는 카메라 그냥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 불꽃 터지는 것들이랑 그 같이 그 교차로 크로스 되죠.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드네. 뭔가 의상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시상식 의상이라고 할까. 원래 같은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별로 뭐 적는 것 같아요. 정제해서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어쨌든 나중에 실제로 할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열려볼 잘 되겠죠 뭐. 그래서 그럼 전 여전히 황매산에 있는 거 아니야? 거기서 이제 플래시백이 되는 거야. 아, 거기서 이제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지? 차원인 거야. 플래시백 일출을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날리는 거야. 그래도 되게 약간 어떤 건지 제 기억이 안 나. 어떻다 믿었던 모든 행복은 교차라. 말을 못쓸 뻔 그게 뭐가 될까 쓰다게 호 자락을 붙잡고 뭔가 소리내는 기억. 아 또 왔지 또 내가. 뷰티풀 라인 어 뭐야 깜짝이야. 냅줄 나 왜 왔어 바쁜데 너 연습하지 않았어? 뭘 바빠 바쁘지 않아? 연습 끝나고 왔지. 아 무상계 야 뭐하냐 귀찮게 어? 고맙게 이거 와야지 야. 한번 야. 어떻게 찍는지도 궁금했고 아이고 이제 저녁 저녁 시간이지 뭐 뭐 그냥 그 거의 나는 거의 액팅이랑 거의 아 진짜? 아 그럼 한번 찍는 거 봐야겠다. 아 다 찍었어요? 방패편이 아 그래요? 아 참 아 이제 우리 남준이가 시작하는 공간 제일 바통 이어 받아야지 바통? 아 와, 맨, 브로. 밥 먹고 간식을 좀 진짜 맛있는데 이거. 스태프분들 넣어라. 아 밑에 있대. 자, 말씀드렸습니다. 아, 고맙다. 마카스테이 굉장히 찾아와가지고 고맙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해요. 진짜 재유. 아, 야 화이팅하고. 또 사오고 싶어. 아니다, 아니다. 고맙다. 맛있게 먹어라. 갈게. 아, 고맙다, 진짜. 진짜. 잘 찍고 나가. 바이. 어, 그래. 너만 멋있지 않겠지만. 수고하셨습니다. 어? 파이팅. 예. 맨날. 예. 그냥 거의 다 끝났고 아마 마지막 테이크 끝으로 코로마키는 끝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사실은 메인 촬영은 아니라서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까 옆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아듣는 줄 알았어. 화면 엄청 이쁘네요. 아니 해 뜨는데 구름이 저기 저기만큼 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초당 두 번씩 파핀하고 있어 지금. 시상은 이런 걸로. 오늘은 뮤직비디오 오늘이 메인데이고 원래 사실 오늘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찍는 게 아니고 원래 나눠서 찍어야 되는데
그 야외 로켓에서 찍다 보니까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이 날씨가 좋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밀어서 오늘 한 번에 몰아서 경남 합천과 아마 전남 새만금을 오가면서 찍게 될 것 같습니다. 뮤직비디오 촬영을 오랜만에 야외 이런 자연에서 해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고요. 오늘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. 뭐 얼굴을 안 볼 것 같아요. 계속 때려 맞고 있어가지고.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지? 보고 싶다. 이제 리핑크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골로 해야 돼. 걱정이 많아요. 난 눈을 잘 못 뜨겠어요. 오 멋있어. 멋있네. 와 진짜 예쁘다. 솔직히 이쁘긴 하네요. 근데 뭔가 제스처를 이 자리니까 차분하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일까 전부진 결이 나 하나 열 가지 다 이제 그치 끝안 가면 언제 벗겨질까 예민우 히로 민우 빌런 아무것도 원이나 아예 좀 돌아서 차라리 이런 거 이런 게 자연성 믿었던 모든 행복은 교차했나 yeah, No matter what's wrong 그게 뭐가 될건 새벽에 호 자락을 붙잡고 뭔가 소해내던 기억 뒤쪽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앞쪽은 좀 차분하게 해야 들판이나 그런 것들로 돌아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억새가 있고 들판이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너무 스펙타클한 바람이 불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씬들은 예쁘게 나온 것 같고 문제는 제 표정이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약간 좀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촬영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합천 촬영은 이렇게 오전으로 끝이고요. 저희가 옛날에 세인미를 찍었던 새만금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뭐 돌, 암석이나 뭐 벌판이나 그 다음에 낙화놀이라는 우리나라 또 전통의 불꽃놀이를 아마 거기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파이팅해서 한번 인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꽃들과 함께 찍고 있습니다. 네. 아직도 너무 아침만 해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구름이 많았는데 아예 하늘이 확 개불었어요. 기분 되게 좋고 이번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기운과 기분으로 가는 그런 아우라적인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연의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. 제 머리가 가장 힘드네요. 왜냐면 제 머리인데 왜 제 것이 아닌지 마치 어렸을 때 저를 보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역시 자연은 위대하구나. 이 자연 앞에 나는 내 머리카락조차 컨트롤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.
돌고 돌아 도입부입니다. 도입부. 제가 이 노래를 2015년부터 상상하면서 2015, 16년부터 상상하면서 썼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의 6년 만에 6, 7년 만에 드림 컴 트루고요. 저는 이제 되게 막연한 씬밖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. 들판이라든지 뭐 불꽃놀이라든지 뭐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좀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. 저 혼자의 힘으로는 별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 계신 한 40분 정도가 지금 같이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감사하게 저 한 사람의 창작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감개무량하고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게 거지 해야 되지 않을까. 낙화놀이라고 마지막에 찍는 건데 그 무형문화재예요 우리나라에. 그래서 낙화놀이가 함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놀이의 일종인데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꽃놀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꼭 넣고 싶어서 함안 그 보존회 쪽에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지금 저 와 계십니다. 낙화놀이 속에서 찍는 장면을 원래는 가장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.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을 찍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. 진짜 멋지다. 이거를 우연히 보그에서 봐가지고 이걸 꼭 하고 싶다고 제가 엄청 쫄랐어요. 엄청 아름다운데 엄청 따갑습니다. 땡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그거 맛있어.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셔서 그거 맛있습니다. 진짜 이분들한테 인사를 감사하다고 드려야 될 것 같아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촬영이 다 끝났는데 우선 뭐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그래도 찍고 싶었던 장면들은 다 찍었어요. 사실 날씨 때문에 날씨 그 일정이 미뤄지면서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나온 것 같고 그냥 뭐 지금 공개되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. 같이 피처링 같이 작업해 주신 유진상도 뮤직비디오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